네, 양턱보. 자, 유튜브에서 부동산 스타 강사 찍어보세요. 부동산 스타 강사의 양형모 찍으면 아마 그 잘생긴 얼굴이 거기에 나올 거예요. 그 강의할 때는 모자 안 쓰시더라고. 노래할 때는 모자를 써요. 뭐처럼 장군의 아들처럼 모자, 꼭 모자를 쓰고 나오십니다. 저희 가수분 중에서 가장 젊으신 분이에요. 젊은 머시마예요. 그러니까 또 파주에서 건축 설계업을 하세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사무실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해외도 잘 다니고 바쁘셔. 보시면 추억의 흔적하고 빗속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곡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빗속의 여인이 있고 추억의 흔적은 조금 빠른 걸로 타이틀곡을 정했기 때문에 추억의 흔적 지금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이 이 부분에서 이 노래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사랑이 감정을 많이 넣어서 사랑이 소리 없이 자, 리자에서 리자의 음악 두 개 있죠? 리 있죠? 여기 지금 이게 음표가 벌어지질 않아가지고 벌어져야 되는데 좀 벌어지질 않아가지고 붙임표가 안 보여요. 붙임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소오까지 소리 없이 이렇게 붙여서 가는 얘기죠. 그렇죠? 소리 없이 이제 질러줘야 돼요. 다가오 더니 자, 붙임표 들어갔죠? 네. 다가오 더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기까지 시작. 사랑이 소리 없이 다가오더니 잘한다. 에, 이별도 다시 시작. 이별 올라가요. 붙여야 돼. 이별도 소리 없이 몸도 같이 흔들어주세요. 소리 없이 떠나 예, 다시 떠나 가네요. 자, 여기를 좀 잘 하셔야 돼. 떠나 가네요. 다시 떠나 자, 가네요. 가 아니고 가네 내려와야 돼. 가네요 다시 떠나 가네요 추억에 흔들리고 다시 추억에 흔들리고 빗소리에 눈물 짓는 추억에 흔들리고 빗소리에 눈물 짓는 다시 한번 시작. 추억에 흔들리고 빗소리에 눈물 짓는 가슴 자, 예, 가슴 수술하고 들어가야죠. 예, 감정도해야죠. 가슴 아픈 이별은 싫어요. 다시 가슴 아픈 이별은 싫어요. 추억의 흔적 남기지 말고 모두 치우고 가세요.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아무 자 여기다 표로치 집어넣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다시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되돌려놓고 가달라 이 얘기야. 나한테 그리움과 슬픔을 남기지 말고, 아픔을 남기지 말고, 그대로, 그 전, 너 만나기 전 그대로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에? 내용이. 사랑이 소리 없이 왔잖아. 사랑은 항상 소리가 없이 와. 소리를 내면서 오질 않잖아. 사랑! 그러면서 오질 않잖아. 근데 소리 없이 왔는데, 이별도 소리 없이 떠나가는 거야. 사랑이 소리 없이 왔듯이 이별도 어느 순간인가 너와 내가 싫어질 때, 헤어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만남이 있으면 꼭 이별이, 헤어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예. 옛날에야,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에는 할 수 없이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젊은 애들도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요즘에는 엄마가 자식한테,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넌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 딸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야, 너 힘들면 와. 에. 이게 맞는 거야. 너 힘들면 와. 굳이 거기서 시집 귀신이 되지 않아도 돼. 네가 와. 그냥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딸은 그렇게 안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갈 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가슴 아픈 이별도 싫고 추억에 묶여있기도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아무것도